충북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지대로 자리매김한 오창읍이 인구 7만의 대읍으로 승격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여권 발급과 환경지도 업무가 구청에서 이관됐고 직원 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오창 주민들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멀리 도청이나 구청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신오창에 위치한 제2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오창읍에 새로 민원 신설하게 돼서 여권 발급해서 제가 그냥 직접 올 수 있는 점이 조금 편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오창읍이 인구 7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9번째 대읍으로 승격했습니다. 괴산과 증평, 단양, 남부 3군 등 도내 6개 군 지역보다 많은 인구로 지난 1910년 청주군 오창면 개편 이후 오창읍을 거쳐 대읍 승격까지 110년이 걸렸습니다. 충북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단초가 이제 마련됐다고 보죠.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인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청의 업무도 일부 이관됐습니다. 전국 대읍 중 최초인 여권 발급 업무를 비롯해 오창의 주요 생활 민원인 악취와 비산먼지, 토양오염, 축사인허가 등의 업무도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직원이 44명에서 55명으로 11명이 늘었고 읍장 직급도 시청 국장급인 4급으로 높아져 행정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신고 이런 업무도 막내에서 여기서도 좀 처리를 하면 여기 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함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또 주민 의견을 반영한 부지 선정을 거쳐 신청사 건립도 추진돼 주민 민원과 업무 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